즉각 조율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전후 시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다시 날려보낼 쓰레기 풍선으로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군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면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다만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재개했거나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간호사들이 전담 간호사로 업무를 변경하면서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